내가 하면 안 보이고 남이야 하면 잘 보이는 게 묘수입니다. 바둑 1급 되는 사람이 자기가 뜨면 1급을 뜨는데 남이 뜨는 것을 이렇게 보면 2단, 3단의 수가 보인다 그럽니다. 장기도 내가 뜨면 묘수가 안 보이는데 남이 뜨는 걸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 묘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훈수를 하죠. 축구 선수하고 해설가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해설가는 그라운드를 이렇게 전체를 내려다보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니까 해설가는 축구 선수보다 공을 못 차는데도 전체가 다 보여요. 내려다 보니까. 근데 축구 선수는 자기 발끝만 보이죠. 자기 주변만 보이죠. 그러니까 해설가가 자꾸 공을 저쪽으로 주면 되는데 왜 저러나 하고 안타까워하죠. 왜 내가 하면 안 보이나? 내가 하면 내 주관에 빠지거든요. 내가 하면 나도 모르게 내게 갇히거든요. 왜 내가 바둑을 뜨면 수가 안 보이나? 실수를 하나? 이겨야 된다는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잘안 보이죠. 남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기고 지고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수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안 보이던 수가 묘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잘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력 있다. 잘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축구 선수가 실력 있다. 잘한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공을 차는데도 그라운드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축구 선수로서 실력이 있고 잘한다 할수 있죠. 못한다는 게 뭐냐? 실력 없다는 게 뭐냐? 내 발끝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선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줘야 되는데도 그게 안 보여. 전체를 볼 줄은 몰라요. 그래서 발전하는 사람, 발전하는 단체, 발전하는 곳은 가만 보면 치아가 넓어요. 퇴보하거나 정체해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보면 딱 시야에 갇혀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물에 갇힌 개구리는 그게 세계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최고로 높은 분이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간적으로 높으면 시야가 넓죠. 마음의 최고 정상에 올라가니까 인생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삶이 훤히 보여요. 그래서 큰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큰 말을. 범부들은 살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필부들은 시야가 좁죠. 내 자신의 삶의 범주를 못 벗어나죠. 자기 감정의 범주를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인생의 묘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인생의 악수를 뜨는 거예요. 예, 성인들이 묘수를 가르쳐 주는데도 인생의 묘수가 안 들리는 거예요. 축구를 실력이 없고 못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감독이 와서 가르쳐 주셔도 못해요. 왜냐하면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예. 그래서 큰 어른들은 자신을
객관화해서 전체를 볼수 있는 시야를 가졌다.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과 죽음마저도 자기 삶과 자기 죽음을 객관화했어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단 말이야. 이게 다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내 삶도 내 죽음도 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다 객관화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기다려라. 너희들 죽기 전에 다시 온다. 범부들은 어때요? 죽음을 두고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삶의 명분과 가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수 있나?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나? 그 죽음에 붙잡혀 살죠. 거기 딱 붙잡혀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명분을 찾았어요. 삶의 가치와 명분을 갖다 보니까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난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다시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니까 예수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온다고 또 생각을 해요. 엉뚱하게 생각해요. 예수가 죽어서 인류의 마음으로 살아났죠. 예수가 죽어서 제자들에게 바로 살아났어요. 자, 예수가 죽었는데 제자들은 다 뿔뿔이 자기 자리로 가버렸죠. 고기 잡으러 가고 세리로 가고 자기 본업을 찾아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떠나버린 제자들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게 부활이야. 너희들 죽기 전에 다시 오마. 다시 왔잖아요. 다시 와서 예수, 작은 예수가 돼서 죽음으로 예수의 명분과 가치를 땅에다 퍼뜨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또 예수님이 삶과 죽음에 대한 명분과 가치를 내가 갖지 못하고 좀더 오래 살아야지, 안 죽어야지, 이 죽음에 집착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집착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예수가 안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오신 예수를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지속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까지 부활 안한 거예요. 내 속에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적인 명분과 가치를 내가 가져서 거기서 해방돼야 되거든요. 아, 산다는 게 이런 거다라는 삶의 가치와 명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살아야지, 안 죽어야지. 거기에 집착을 한단 말이야.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집착하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오시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묘수를 다 봤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생의 묘수를 봤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다 이런 분들이 인생의 묘수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인생의
프로 바둑으로 치면 입신의 경지거든요. 구단 입신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툭툭 던지는 게 인생의 묘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둑 18급이 뭐 바둑 5급짜리가 구단 입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 묘수를 가르쳐 주면 압니까? 그 순간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가 한번 떠봐라 그러면 그런 수가 안 나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수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큰 어른들이 인생의 묘수를 가르쳐 줘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벗어나야 돼요. 나를 넘어서야 그 묘수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둑을 뜨면서도 내가 내 바둑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 때 수가 자꾸 늘어나고 묘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하면서 내가 하는데 다른 사람이 뛰는 그것이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축구의 묘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묘수가 보입니까? 우리가 다 배우는 것이 인생의 묘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건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